준장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장 일본어 한마디입니다. だって 왜냐하면 하지만 どうして行かないんですかだって忙しいんですから。왜안 가요 왜냐면 바쁘니까. 상대가 물었을 때, 왜냐하면, 이라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상대의 주장이나 단정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한다는 반론을 하기 위하여, 하지만, 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안 가요? 왜냐면 바쁘니까. どうして行かないんですかだって忙しいんですからうえがよウィネメンバップニッカどうして行かないんですかだって忙しいんですからうえがよウィネメンバップニッカー行ったらダメだよだって行きたいんだもん 하지만ん、かごしっこ行ったらダメだよ。だって、行きたいんだもん。か면안돼하지만가고싶거든行ったらダメだよ。だって、行きたいんだもん。か면안돼하지만가고싶거든お客さんのだから、飲んだらいけないよ。 だって、喉が渇いたから。お客さんのだから、飲んだらいけないよ。だって、喉が渇いたから。お客さんのだから、飲んだらいけないよ。だって、喉が渇いたから。 손님 거니까 마시면 안 돼. 하지만 목이 말라서. 테레비, 미테와 다메요. 닦대, 미테의 방음이다 몸. 티비 보면 안 돼. 하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 테레비, 미테와 다메요. 닦대, 미테의 방음이다 몸. TV 보면 안 돼. 하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 텔레비전을 봐서는 안 돼.だって,みたい番組だもん. TV 보면 안 돼. 하지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 今日は一緒に遊ばないの?だって明日がテストだから. 오늘은 같이 안놀 거야.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이니까. 今日は一緒に 오늘은 같이 안놀 거야?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은 같이 안놀 거야?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